안녕하세요. 매직푸드TV입니다. 오늘은 평양냉면의 끝판왕을 찾아서 대구에 와 있습니다. 맛있는 녀석들에서 김준현이 극찬을 하기도 했었죠. 오래된 전통과 변함없는 맛으로 대구 시민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맛집입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대구 중구에 위치한 부산 안면옥입니다. 보시다시피 1905년에 평양에서 외주부님이 개업을 하셨고요. 전쟁으로 인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십니다. 그 후 69년에 대구로 다시 이전하게 됩니다. 역사가 참 깊죠. 이 집의 장점,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을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맛있는 녀석들부터 한국인의 밥상까지 방송에도 굉장히 많이 나온 집입니다. 냉면을 먹기 전 온육수부터 테이블에 나옵니다. 양지를 우려낸 육수라 향이 굉장히 진합니다. 드디어 안면옥 평양냉면이 등장합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육수부터 시원하게 들이켜야겠죠? 참 정갈하게 나옵니다. 안면옥의 평양냉면의 면은 메밀을 주 원료로 씁니다. 그래서 그런지 면이 질기지도 않고 먹으면 먹을수록 메밀의 향과 구수함이 육수에 점점 터집니다. 겨자를 넣으면 또 다른 맛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평양냉면 입문자로서 밍밍한 냉면을 좀 걱정을 했거든요.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입문할 수 있는 맛인 것 같습니다. 평양냉면이 본인 취향이 아니시면 함흥냉면으로 주문하셔서 즐기시면 될 듯합니다. 이 집 평양냉면 참 맛있네요. 중독성이 넘칩니다. 집에 가면 또 생각날 것 같습니다. 국물 하나 없이 끝내버렸습니다. 대구 대표 평양냉면집 부산 안면옥이었습니다.